이 사람이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스스로 딱 쓰면서 교황이 필요 없다라고 최초로 이제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황금 양털 기사단이라고 하는 지금도 남아 있는 유럽 최고 엘리트 그 귀족 모임이죠. 귀족 모임의 이제 수장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황금 양털 기사단 뭐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기사단 멤버들의 그 집안의 문장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51개예요, 지금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24개였다가 중간에 70개, 나중에 51개로 현재 줄어들었는데 이 부르군트 아까 얘기했던 그 와인이 나온다는 좋은 와인이 나온다는 부르군트에 선량공 필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네가 양털을 갖고 이렇게 직조 기술로 의해서 돈도 벌고 했지만 진짜로 돈 많고 부유한 곳은 따로 있다 이거죠. 예. 실크로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동방이 훨씬 부자이고 실제로 로마 때도 그렇고 다 동쪽이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십자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그쪽이 훨씬 그 돈도 많고 부자이고 예. 그리고 베네치아라든가 제노아라든가 이런 그 해상 국가들이 돈을 많이 번 것도 그쪽으로 왔다 갔다 이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도 뭔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뺏겼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예루살렘을 다시 찾고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설에 따라 황금 양털 기사단을 만듭니다. 그리스 신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아손이라고 해서 자신의 나라가 이제 굉장히 약화되고 빼앗기는데 아르곤 호러를 타서 흑해 가장 동쪽 끝에 있는 곳에 이아손이 가서 자기 친구 그 헤라클레스하고 같이 가거든요. 가서 황금 양털을 구해와서 나라를 이제 되찾고 번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황금 양털을 가져오면 이제 부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그 축복의 의미에서 황금 양털 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황금 양털은 사실은 무슨 거냐면요. 양털에 사금 가루를 딱 뿌리면 양털에 사금 가루들 뿌리면은 물이 흘러가면서 양털에 금이 묻는데요. 그래서 그걸 털어내가지고 이제 금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금이 묻으면은 이제 황금 양털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금 양털이 그런데 있다라는 전설을 듣고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기사단인데 이 기사단이 굉장히 그 넓은 복잡한 유럽의 합스부르크 집안이 지배하고 있는 곳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 돌아다니다가 보면 이제 어떤 성이라든가 어떤 왕궁이라든가 아니면 피렌체가 됐든 이런 황금 양털 기사단에 이런 펜던트가 걸려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조각이 돼 있던가 그러면 아, 이 사람 기사단에 멤버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되고요. 기사단의 수장은 이런 붉은색 옷을 입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최고의 권력 자이고 최고 높은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색의 옷을 이렇게 항상 입습니다.